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문화프로덕션 도모의 이사장 및 상임연출을 맡고 있는 황운기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문화프로덕션 도모는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극단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문화예술 기업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공연예술 프로덕션이자 플랫폼을 자처하는 문화예술 기업입니다. 저희 중장기 프로젝트, 간단하게 김유정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식 명칭은 100년 후에 만나는 실내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곳 실내 마을은 소설가 김유정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이고 또 현재는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실내 마을에서의 김유정의 작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희는 100년 후에 소설 작품을 다시 연극으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이제 작품 한 개의 제작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유정의 작품 중에 하나, 땡볕이란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상반기에 네 개가 공연이 실행이 됐습니다. 김유정의 대표적인 소설 봄봄, 동백꽃, 그리고 소낙비, 금 따는 콩밭이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땡볕이라고 하는 슬픈 드라마를 남겨두고 있고요. 이후에 2024년도에는 이 다섯 작품과 더불어서 두 작품이 새롭게 탄생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정 프로젝트를 한다는 자체가 지역 상생 모드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 따는 콩밭이라는 작품은 철저하게 춘천 지역에 있는 배우들과 연출 스태프들로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 도모의 대표적인 작품 소낙비 처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지역 배우들 그리고 도모의 배우들과 함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극장 식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 공연과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관객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채소 그리고 곡물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막걸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과 함께 저희 공연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MD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역과 상생하는 협업하는 형태의 차원에서 공연과 먹거리가 이루어지는 극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제목인 100년 후의 실내 마을 이라는 이름처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사회적 가치들 그리고 정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실내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연이고 그것이 소설이고 그것이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도 함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지역에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꾸준히 공연과 함께 상생하는 것을 저희 사회적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